책은 마음의 양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내에서도 이런 마음의 양식을 쌓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박수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29일, 교양교육원 주최로 제1회 이화인 독서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김선욱 총장의 축사와 교수진의 심사평에 이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경품을 수여했습니다. 행사는 1위를 차지한 김하영 씨의 서평 낭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매일매일 갈증과 허기를 느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영하의 날씨에 여름 포로복을 입고 노동하면서 느끼는 추위란 무엇일까? 난방으로 훈훈한 집 안에서 거창한 식사로 또 배가 든든한 상태로 이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체험기인 이것이 인간인가를 읽었다.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최된 이번 독서 대회는 9권의 지정 도서 중한 권을 미리 읽은 후 대회 당일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독서 대회가 방학 중에 진행돼 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450명에 달하는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 독서에 대한 이화인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참여가 참 놀라웠고요. 또 매우 기뻤습니다. 책 읽기라는 것이 이화인들에게 중요한 이제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대회가 계속 되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다짐을 하는 이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신입생들의 독서 장려를 위해 교수학습개발원에선 교수와 1학년이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함께 읽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는 3명에서 5명의 전문 교수진이 선정한 도서를 1학년 세미나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읽기를 통해 학생들은 책에 대해 교수와 함께 토론하고 책을 읽은 후엔 콘텐츠 제작, 서평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라든지 또 함께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별도의 워크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로 친구와 교수님과 함께 보면서 눈빛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정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화인들의 독서를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UBS 박수민입니다.